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군부대 대상 첫인상 첫느낌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첫인상과 첫느낌에 의한 편견을 뛰어넘어 진실한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며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 첫느낌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국군 장병이고 단계는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다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입문가치 중 멘토링의 주체인 사람에서 자연에 해당되고 난이도는 총 5점에서 3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직관과 느낌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편견 없이 타인을 발견하는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사람이고 원리는 발견하기, 그리고 매개 활동은 기타 활동에 해당됩니다. 준비 물품으로는 색종이, 가위, 풀, 그리고 A4 크기의 색지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로 우선 동영상 크기를 통해 놀이 멘토는 첫인상과 착각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동영상 예시는 다음 영상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누기 단계에서 생각 멘토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착각, 즉 편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직관과 느낌으로 상대를 발견하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느낌으로 보기 단계에서 멘티는 2인 1조로 서로의 얼굴을 관찰하고 서로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색종이를 골라 짝꿍의 모습을 오립니다. 느낌으로 보기를 진행할 땐 오직 가위만을 이용해 오려야 하는데요. 얼굴 앞모습, 옆모습, 안경 등과 같은 특징, 전체적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직관으로 보기 단계에서는 이제 멘티는 짝꿍의 얼굴을 오린 색종이를 첫인상 색지에 붙이고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직 직관으로만 어떤 사람일지 상상해보며 첫인상 색지에 말풍선을 그리고 짝꿍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글을 적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나 소개받기를 통해 멘티는 짝꿍에게 네가 느끼고 직관해본 나를 소개받고 소개가 끝나면 서로에게 첫인상 색지를 선물합니다. 여섯 번째, 기분 나누기에서 멘티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를 소개받은 기분이 어땠는지 발표합니다. 끝으로 멘토의 이야기 듣기를 통해 생각 멘토는 무의식 중에 섣부른 판단과 착각, 즉 편견을 얼마나 자주 하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기가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첫인상 첫느낌이란 프로그램은 느낌과 직관으로만 타인을 바라보게 편견 없이 타인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후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된 멘토링.
평생 옷만 생각해온 제게 겉모습보다 좀 더 사람들을 들여다보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 좀 더 나은 멘토링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모으면서 하루하루 제 자신도 성장하는 것 같아 큰 보람도 느끼고 있죠. 이번에 처음으로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을 하게 되어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멘토링은 첫인상 첫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때요? 아, 그거 참 좋겠네요. 군인들은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상 첫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군인들은 서로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편견에 휩싸여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작 그것을 편견이라는 사실조차 잘 못 느끼고 있어요. 특히 거기에는 옷차림이 한 몫을 하는데요. 그 여러분들의 그 옷차림은 옷차림 때문에 편견이 생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럼 그저 지금부터 옆에 있는 동료의 모습을 정말 있는 그대로의 느낌과 직관만으로 관찰을 하면서 그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꽤나 쓰겠는데? 저 바위돌 같은 주먹으로 얼마나 많은 녀석들을 쓰러뜨렸을까? 와, 피부 정말 좋은데? 얼굴도 잘생기고 왠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서로 관찰한 대로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색종이를 몰아서 각자 짝꿍의 모습을 만들어 보세요. 검정 파랑 둘 다 어울리는데 피부 색깔이 까무잡잡하니까 검정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검정은 내가 싫어하는 색인데. 아, 그쵸. 뭐 다른 색깔 필요한 거 없어요? 없으면 갖다가 줄게. 크림색이나 연보라색? 아, 정말 이쁜 색이네요. 아주 그냥 둘 다 잘 어울리는 색깔이야. 그거 여자들 색깔 아닌가? 내가 어딜 봐서. 됐어. 어디 편견이 쉽게 깨지나? 편견 없이 직관과 느낌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해야 할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편견 때문에 멘티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첫인상 첫느낌 프로그램에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드라마 잘 보셨나요? 극중의 멘토는 누구보다도 이 첫인상 첫느낌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사람의 겉모습이 주는 편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편견으로 인해 멘티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첫인상 첫느낌 프로그램에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직관과 느낌으로 바라보기조차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색안경 넘어 상대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효과적인 변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 멘토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줍니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선행돼야 이 프로그램이 원래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멘티들이 자기 짝꿍의 외모에 대한 뻔한 판단 대신 조금 더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시를 주고 독려해줍니다. 그리고 짝꿍이 나에 대해 상상한 모습과 소개 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이후 기분 나누기를 통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인상 첫느낌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첫인상 첫느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욱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 오문답은 이미지와 느낌만으로 서로를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놀이 프로그램을 몇 개 소개하면 30초만 그려요는 30초 시간에 맞춰 릴레이로 그림을 그리는 놀이이고 이미지 소개팅은 상대의 이미지를 보고 답을 한 후 남들이 보는 이미지와 자신의 실제 모습을 비교해보는 놀이입니다.